날릴 수도 있겠죠? 건조. 소리 들리나요? 수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닦으세요. 32mm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32mm가 나올까? 네, 그 오늘 의문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140하고 16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주시고, 손잡이를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되는데 여기 피어싱도 하고 지금 아프대요. 피어싱이 아가씨들 왜냐면 여기 속에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 머리만 그 하시면 되죠. 이렇게 원장님 여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여요? 그러면 윤기가 올라온다는 거는 온도랑 모든 게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아니 너무 말라도 충분히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피카나도 첫등이 없다 했어요. 그죠? 그냥 쭉쭉쭉 마시면 돼요. 수분이 건조가 될 수, 이렇게 보시면 원장님 아이롱에서 건조가 되면 이렇게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얘는 그 대신에 쉬지 않고 돌려주셔야 돼요. 그냥 계속 계시면 많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에어프를 다 내려주세요. 빼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어때요? 롱머리 하시면은요, 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좀 빨리 하니까 40분 동안 말았거든요. 근데 얘는 10분에서 12분이면 다 말아요. 그렇죠, 선생님. 주기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톡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얘는 그 대신에 쉬지 않고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글러브 뚜껑이 45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네, 17mm로도 가능해요. 자, 45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네, 이렇게 놓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설거든요. 자, 앞쪽에 똑같이 해놓은 판넬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셔서 두 개를 이렇게 합치셔서요. 32mm입니다. 32mm로 살짝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뿌리 살린 상태에서 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봅니다. 90도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자,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자, 도넛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저는 조금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돌돌돌 두 바퀴.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돌돌돌 두 바퀴.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세요. 요거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32mm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건조됐거든요. 살짝 올렸다 놓으세요. 그러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도넛이 이렇게 생겨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